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종 금융회사로 구성된 그룹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관련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금융그룹 감독 모범 기준을 시행하였지만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복합금융그룹의 위험관리 감독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타인의 자금을 수취, 관리하고 시스템적인 중요성이 있어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주주, 근로자 외에 금융소비자, 정부 등으로 넓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관계의 설정을 다루는 지배구조 문제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적절한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마련, 관련 정보의 보고나 공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존재하는 복수의 이종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그룹이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특히 이종 금융회사들과 비금융회사로 구성된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소유 거래관계로 인해 계열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고 개별 금융회사 차원보다 시스템적 중요성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 지배구조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시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이 그룹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기업 집단 소속 금융그룹들의 해당 의무가 조만간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복합금융그룹의 대표 금융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유를 통한 지배 없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영향력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대표 금융회사의 업무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공시 등을 통해 시장의 평가와 규율을 받도록 하고 그룹 차원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더욱 강화된 적격성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모범 기준에서 내부 통제, 공시 충실성 등 비재무적 요소로부터 오는 위험 평가는 취약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재무적, 비정량적 공시 사항의 보완을 통해 금융그룹들의 자체적인 위험 평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금융그룹 형태를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잠재적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MF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금융그룹의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그룹 차원의 위험 요소에 대한 공시 의무를 추가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향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